굉장히 좋고 잘 회복된 단계고 내일 경기 나갈 준비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고 모든 준비는 잘된것 같아요. 좋았었던 날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뭐 당연히 4일 여기에서는 4일 휴식 후 5일째 나가는 게 거의 기본으로 돼 있지만 뭐 하루씩 휴가 휴식을 가진 다음에 하면은 조금 더 성적이 좋았던 것 같고 잘뭐 4일이든 5일이든 뭐큰 차이는 근데 없는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뭐그 당일날에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선발 투수가 포스트 시즌하고 정규 시즌하고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정규 시즌에 뭐 100개를 항상 던진다는 마운드 생각으로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포스트 시즌은 한 이닝이 중요하고 그거에 맞게끔 나가서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뭐 그거는 뭐 선수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뭐다뭐 투수코치 감독님 뭐 단장님 뭐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고 일단은 뭐 조금 더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되고 어떻게서든지 뭐 포스트 시즌은 짧은 경기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만 가지고 선수들은 준비해야 되고 그 생각만 가지고 경기에 임할 생각. 뭐 그때랑 지금하고 뭐한 달의 기간이 있었었고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일단 뭐한달 전에 들어와는 상대였기 때문에 뭐또 오늘 경기도 봐야겠지만 선호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경기 진행해 보면서 그거를 실천으로 옮길 것 같아요. 한국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다르고, 일단, 한번 이긴다고 해서, 뭐, 바로, 또, 한번 진다고 해서 바로 진 경우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, 뭐, 한번 이긴다고 해서, 뭐, 당연히, 뭐, 모든 경기에 첫 번째로 이기는 건 좋으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겠지만, 뭐,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, 모든 게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는 게 순리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일단 두번 맞대결세도 안 나왔고 지금 지만에도 지금 허벅지도 안 좋은 상태고 내일 뭐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봤을 때뭐 한국적인 문화로 봤을 때는 맞대결하면은 뭐 당연히 굉장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서로 이기려고 해야 되고 서로 경기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.